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분의 그 여문락 씨를 알고 있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다 알죠.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또 좋은 인연이 돼서 지금은 또 굉장히 또 너무 친한 또 제 선후배 사이가 되었습니다. 저희가 홍콩에서 촬영을 그 여건상 못하게 돼서 그 저희가 홍콩에 도착한 씬을 이제 저희가 11월에 김포공항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죠. 네, 근데 이제 홍콩 도착한 씬을 저희가 이제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. 체감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한 10도 가까이 돼갖고 이제 정말 21도 정도 됐어요. 아, 그쯤이었어요. 너무 추운 거죠. 근데 이제 그 여문락 씨가 이제 반팔 셔츠를 입고 와서 웰컴 투 홍콩 딱 얘기를 하는 씬이 있었는데 떨면서 웰컴 투 홍콩 그런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. 또 저는 또 이제 여문락 씨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게 야, 너네 한국 사람들 그 겨울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추워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너 한번 밖에 나가봐. 그러니까 밖에 혼자 나가서 막 혼자 추워서 막 뛰어들어오고 막 그 재밌는 네,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. 어떻게 보셨는지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으나 네, 바람이 있다면 네, 여러분들 보신 거에 느끼신 거에 조금만 1.5배만 더 하셔갖고요.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고요. 네, 적도와 함께 곧 더워질 여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